날천 높을고 높을고 날일 날일 달월 달월 밝을명 밝을명 땅지 땅지 두터울 후 두터울 후 풀초 풀초 나무목 나무목 날생 날생. 자, 이번엔 두 자씩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천 높을고 하늘천 높을고 높을고 날일 높을고 날일 날일 달월 날일 달월 달월 밝을명 달월 밝을명 밝을명 땅지 밝을명 땅지 땅지 두터울 후 땅지 두터울 후 두터울 후 풀초 두터울 후 풀초 풀초 나무목 풀초 나무목 나무목 날생 나무목 날생. 자, 이번엔 이렇게 읽어보세요. 천고 일월명이오 천고 일월명이오 지후 초목생이라 지후 초목생이라. 자, 이번엔 성독으로 읽어볼까요? 천고 일월명이오 지후 초목생이라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초라는 책이 사실은 체계가 정확하게 들어있지는 않은 책이에요. 내용적인 체계가 확실하게 들어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동양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가르치는 이 기본 구조를 대체로 이제 세계에서부터 이해를 시키고 큰 세계 구조에서도 이해시키기 때문에 이제 천지를 이제 짝으로 한 겁니다. 마치 천자문의 천지와 천지현황과 비슷하게 그런 구도에서 하늘과 땅 이 두 가지를 공간의 기본 구도니까 공간의 기본 구도로 짝으로 읽힌 거죠. 하늘이 높아 하는 표현도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글에서 나온 표현하고는 많이 좀 다른 표현이죠. 이제 천자문에서는 색깔을 표현해서 천현지왕 이걸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하늘이 인간이 있는 자리에서 높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글을 쓴 것이고,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그랬는데, 이것은 1월이 물론 이제 1월성 이게 이제 삼광이니까 세빛이니까 그 중에 주로 해와 달 이 둘을 대표해서 이 해와 달이 환하게 밝고 이 하늘을 밝혀주는 것, 이 세상을 밝혀주는 걸 그걸 표현한 거 개념입니다. 지후 초목생은 이제 땅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앞에 고자 후자 이것은 사실은 이건 중용에서 원래 온 거죠. 중용에서 천지를 고우라고 표현한 그 표현을 따온 것이고, 땅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후자 말고도 광자가 있는데, 이 넓어서 다양한 그 식물들이 거기서 생장을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의미지만은 그런 거 의미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두텁다는 것은 생명을 끊임없이 상출하는 그런 생명력의 그런 두터움,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1월과 짝으로 여기서 초목을 했는데, 사실은 적절한 짝의 대응인지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이 식물들이 대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이걸 표현한 구절입니다. 지후 초목생이라. 자, 한자를 읽어봅시다. 한자씩 따라 읽어보세요. 하늘천 하늘천 높을고 높을고 날일 날일 달월 달월 밝을명 밝을명 땅지 땅지 두터울 후 두터울 후 풀초 풀초 나무목 나무목 날생 날생. 자, 이번엔 두 자씩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천 높을고 하늘천 높을고 높을고 날일 높을고 날일 날일 달월 날일 달월
달월 밝을명 달월 밝을명 밝을명 땅지 밝을명 땅지 땅지 두터울 후 땅지 두터울 후 두터울 후 풀초 두터울 후 풀초 풀초 나무목 풀초 나무목 나무목 날생 나무목 날생 자 이번엔 이렇게 읽어보세요. 천고 1월 명이오 천고 1월 명이오 지후 초목생이라 지후 초목생이라 자 이번엔 성독으로 읽어볼까요? 천고 1월 명이오 지후 초목생이라